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9일, 1호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경마,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자, 이제 1호 경마인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고배당 999 메인 승부도 잡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토요 경마는 결과가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제주 경마 메인 승부에서 완장으로 예치권 20장,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려 먹었는데요. 제주 4경주였죠. 1번 제주불꽃에 2번 명성올레가 한두배 나왔는데, 1번 6번 탐나후에 11.5배짜리 완장으로 갔다가 뒤지면서 구멍수도 딱두 방이었죠. 상한깜방 시원하게 찍어 먹었는데요. 그리고 서울 3경주에 5번, 8번, 8번, 5번 더블 테이크를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가자. 첫 번째 승부에서 16배, 쌍승식 15.9배, 복승식 8.0배, 삼복승도 뭐한 10배 정도 먹은 것 같고요. 자, 근데 후반부에서 대가리가 좀 지진이 났습니다. 요거 막한 20, 30배짜리 한 방. 특히 7경주 같은 거는 점 하나 없는 백판. 5번 마 티즈 에너지였죠. 2번, 5번 대가리에 붙여서 완장으로 갔다 지져놨는데 또 대가리 2번 마 천지 울림이 부러지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또뭐 1, 3착은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놓고 때리는 대가리가 늦바라면서.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에서 1번마 매니 챔프를 놓고 3번마 로게 제왕이었습니다. 22.7배, 복승식은 10.6배, 삼복승도 한 12배 정도 나왔는데요. 야, 그냥 오늘 제일 아까운 게 아무튼 7경주였습니다. 7경주. 한 20몇 배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방으로 지져놨는데, 아나짜리 백판은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집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자, 이제 1호 경마입니다. 오늘 아무튼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ARS도 청취를 해주셨는데, 오늘 문자 전송하고 ARS가 하나 사고가 좀 났어요. 6경주에 전송이 안 됐었죠. 회선사 에러로 인해서 문자 전송이 좀안 됐고, 녹음도 회선이 끊겨갖고 안 됐습니다. ARS 전화하신 분들은 몇번 전화했는데 전경주가 나오더라.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과금이 50초까지는 과금이 안 됩니다. 전경주 나오는데 50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 아까 6경주에 전화했는데 전경주가 나왔다 하고 몇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금이 안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무튼 6경주에 전송이 안된거 사과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6경주에 전송 안된게더 낫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상이 틀렸습니다. 좀 6경주에 덜 죽은 거죠. 자, 이제 2022년 1월 9일, 1호 경마입니다. 여러분들과 시원시원하게 한번 또 찍어 먹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셔갖고, 어제 저녁 때 입금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영자가 좀,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다는데, 그래도 좀 많이, 10시 전으로 해서 많이 좀 몰리니까, 좀 전화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 아래 SMS 1877에 1135 이걸로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다 입력이 돼요. 근데 가능하면 1877로 하시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2000원이. 괜히 뭐 쉬할데없이 22,000원 낼 필요 없잖아요. 그 밑에 무통장이 더 편합니다. 무통장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도 10시 45분 좀 오전에 바쁘니까요. 가능하면 10시 이전에 넣어주시고 안 그러면 오전 일찍 아니면 오늘 오후에 밤에 그냥 넣어두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과천이 2578텐 금주부터는 이제 과천이 11개 경주고 부산이 6개 경주입니다. 조금 바뀌었죠. 자, 과천 승부처 2578텐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과천은 7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자, 오늘 토요일 날은 조금 찌부둥했는데, 금요일 날 먹은 거 오늘 조금 손실을 좀 봤죠. 자, 오늘 내일 일요일 경마에서는 또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조철하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방송 보시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오늘 저녁 때 바로 입금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네, 과천 2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달러박스 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전 경주도 많고 찍어먹기 경주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뭐 999 배당이 터지는 달러박스가 아니고 아리까리한 알딸딸한 인기마 접전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 중에서 대가리만 잘 놓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 선행마들이 많은,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경매마 연령 오픈 경주인데요. 일단 문세영 기수가 또 탔죠. 안쪽 게이트에 2번마 와일드 삭스인데요. 직전 경주에는 유승환 기수가 내측 선두권에서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이 바로 2번마 와일드 삭스고요. 요번에 안쪽 게이트에 또 문세영까지 타가지고 조금 더 팔리게 생겼는데, 대마필은 다 좋은데 지금 출주 공백이 좀 깨져 있습니다. 와일드 삭스 골마겸으로 인해서 조금 공백이 좀 있는데, 자, 현장에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체중도. 자, 3번마 문학 포리스트가 직전에 슬금슬금슬금 갈고 나가면서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문세영이 최범현이 서로 손잡고 들어와도 이상할 것 없겠다. 자, 7번마 타이탄 삭스입니다. 7번마 타이탄 삭스. 요 말도 좋습니다. 7번도. 직전 경주에 조금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면서, 자, 이제 마필의 특성을 알고 탄다. 7번마 타이탄 삭스. 거기에 9번마 걸작맨이라는 마필도, 이게 발주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직전에 인기 10위 백판 팔리고 들어올 뻔했습니다. 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제 걸음도 다 뽀릉이 났고 9번마 걸작맨 아주 걸작품처럼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10번마 마이더스 캠프가 아나짜리 좀 안 팔리는 마필인데요. 야, 이거 마이더스 캠프를 직전 경주 제가 좀 인기 6위짜리 때 노려봤는데 출발이 상당히 괜찮았는데도 꼭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자, 이 33조 조심해야 되죠. 서인성 마방. 자, 이 10번마 마이더스 캠프 기습 선행을 때릴 수도 있는 마필이다. 자, 49조의 12번마 올가림. 이게 뭐 마명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한센 자마로서 12번마 올가림.
직전경주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상범이가 타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외곽으로 좀 밀린 게 아쉽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외곽에서 꾸역꾸역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정도 마필이 입상권 가능성이 있는 도전권의 마필들인데, 인기 1위가 아마 2번 마 와일드 삭스가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출지 공백도 좀 찝찝하고,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조금 과인기가 우려가 된다. 조철이 노리는 놈은 다른 놈 한 놈이 있다. 다른 놈.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마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들어오면 아마 3-4만 배당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문세영 기수의 2번마 와일드 삭스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쌍승시까지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5경주 역시도 선행마들이 많은 1200m 경주거리 드글드글합니다. 자, 또 문세용 기수가 대가리 팔리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문세용 기수 2번마 레이디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완짱으로 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레이디 퍼스트가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조금 전개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최저배당 100들이 팔리고는 부러지면서 배당이 좀 나왔었죠. 58배인가요? 예, 58배. 뭐 파란 왕자, 파워박스 둘 다 배당짜리들이 들어왔는데 인기 1, 2위가 다 부러지고 경주가 다 꼬였어요. 자, 이 하이하이라는 마필 오늘 대가리 쳤죠. 그때 이놈이 인기 1위 팔리고 레이디 퍼스트가 객들이 갔는데 두 놈이 다 부러졌었는데 두 마리가 다 전개가 꼬였습니다. 2번마 레이디 퍼스트는 요번에 안쪽으로 들어왔고, 골마겸으로 공백이 좀 있었는데요. 직전 경주,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와가지고, 2번마 레이디 퍼스트, 이간호 마방에 42조. 자, 문세영 기수 불러 태웠습니다. 승부 한번 봐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마 레이디 퍼스트는 대가리인데, 요 놈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가 우리가 예측권 10장을 갖다 찍어먹기가 들어갈 거냐. 자,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 난전입니다. 자, 요거 일단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찬스. 김태희 기수 4kg 감량에 자, 요것도 33조. 4번마 블랙실버인데요. 직전에 선행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죠. 요번에 찌르고 나가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멀로 기수가 오늘 마지막 경주에 그나마 우리 메인 승부 마권 한 10배짜리를 지켜줬는데, 5번마 댄싱 위드 유, 이거는 멀로 기수의 기승 스타일하고 좀 맞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7번마 화수분인데요. 4번마 블랙 실버가 아니면 요놈이 선행을 갖다 때리고 나가는 건데, 자, 이놈도 두 번 다 인기 1위 팔리고는 자빠졌습니다. 자, 선행을 가는 것보다 직전 경주는 뭐 의도적으로 잡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착 승군을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아낄 이유 없이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8번마 불의 여왕이 요거 W입니다. 요거 조상범이가 직전 경주 얼레벌레 출발도 괜찮았는데 조금 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8번마 불의 여왕. 자, 이것도 기습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김동수의 10번마 레전드 삭스입니다. 레전드 삭스 데뷔전에서 곧바로 대가리를 들이댈 만큼 기본기는 충분히 갖춰있는
그런 카우보이 칼 새끼, 10번만 레전드 삭스, 또 우리 양말 공장 사장님, 김창식 마주님인가요? 그죠? 우리 김창식 마주님의 마필들은 전부 무슨 삭스, 삭스 나오죠? 양말 공장 사장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10번만 레전드 삭스,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고, 12번만 은혜충만인데요. 상대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날라오는 걸음이 좋았다. 자, 요것도 승군전이지만 들이댈 수 있는 편성이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지만, 자, 두 마리 선행마 말고 또한 마리 선행 후보군이죠. 13번마 빅플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지만, 요런 마필들 2협 기수가 타면은 기습으로 때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만 레이디 퍼스트를 놓고 한방 찍어 먹어야죠. 레이디 퍼스트를 놓고 한방 찍어 먹어야 되는데, 자, 일단 팔리는 마필이지만 좀 불안하게 보이는 마필 한두 마리 정도 제낀다고 보면은, 자, 멀러기스의 5번만 댄싱 위드 유가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직직전 경주 모습 보면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에 또 실망을 좀 시켰어요. 많이 팔리는 것만큼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 놈 같고, 뭐 외곽에 13번마 빅플랜, 제 아무리 2억이라도 선행을 가는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라가서는 다른 마필들보다 좀한수 좁힐 것 같고, 그래서 요두 마리 정도는 인기마, 여러분들께 좀덜 보고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2번마 레이디 퍼스트를 대가리로 놓고 깔끔하게 한방 예측권 10장 갖다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 2경주에 이어서 5경주도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2경주,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까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세 번째 승부, 이제 7경주부터는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7경주, 8경주, 10경주. 자, 세 개가 메인 승부죠. 자, 일단 과천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자, 달라박 승부로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지져 먹자. 딱 걸린 한 놈이 있다. 자, 요번 경주는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마필들이 몇 두가 나옵니다. 먼저 이현정 기수의 이 5번마 어메이징 위즈, 조철하고 사대가 좀잘 맞죠. 거기에 9번마 스텔라 로드, 10번마 기타리스트, 조철이 전부 A급 승부 메인 승부로 한 방씩 한 그루씩 올려드렸던, 그런 마필들이죠.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아, 능력이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인데요.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려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1번마, 빅토리카죠. 1번마 빅토리카. 임다빈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부담 중량은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0.5kg, 500g 빼줬는데, 자, 26조에서는 이 임다빈 기수를 승부로 잘 써먹고 있어요. 자, 1번마 빅토리카. 1번 게이트로 또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쇠폭이 있는 거죠. 직전에도 박으론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입전개, 꽃자리 붙어갖고 선입전개를 했는데, 자, 요번에도 다시 한번 꽃자리 선입이 가능한 1번마 빅토리카.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의 4번마 멋진 가이가 직전에 인기 바닥이에요. 인기 12위.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후미권에 쭉 잡고 말을 탔더니 직선에서 걸음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3조 최영주 마방도 배당이 좀 나오는 그런 마방이죠. 안토니오 기수를 태워놓은 4번마 멋진가이, 거기에 5번마 어메이징 위즈,
조촐하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마필이 좀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종 기수가 직전 경주 마필이 상당히 끌고 갔는데, 그래도 제어를 잘 하면서 입장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상당히 인기 마필로는 팔리기는 팔리겠습니다만은, 워낙 이놈저놈들이 많이 팔려서 얘도 어영부영 인기 1, 2로 아마 팔릴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은 마필한테 한번 잘못 끌리면 그냥 뭐 꼴찌하는 겁니다. 꼴찌. 직전 경주는 이현종이가 말을 잘 탔던 그런 마필이고 다시 한번 뭐 선전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같이 뛰었던 7번 마 러피언 파크죠. 러피언 파크. 대가리를 조금 들면서 늦발을 했었던 7번 마 러피언 파크. 이게 12월 4일 경주에는 어메이징 위즈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어메이징 위즈를 이겼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대가리를 좀 쳐들고 늦발을 하면서 후미권으로 쳐지니까 애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동철 마방에서. 자, 7번 마 러피언 파크. 거기에 9번 마 스텔라 로드에 취입 한 칼도 날라올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우리 메인 승부에 A급 승부 두번다 때려줬던 10번 마 기타리스트. 자, 요 직직전에 메인 승부가 배당이 나왔죠. 예, 인기 8위짜리 정문 프린스에 붙여서 인기 백판짜리 붙여갖고 메인 승부 먹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죠. 10번 마 기타리스트. 거기에 외곽에 2억 기수가 또 기승을 한 11번 마 골든 찬스. 자, 오늘 2억 기수가요, 기습 선행 가는 마필들을 몇 두루 타요, 뒤에서도. 뭔가 하나는 사고를 칠것 같은데, 혁이하고 좀잘 사대를 맞춰봐야죠. 11번 마 골든 찬스도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놈이다. 자, 이 정도 한 7, 8마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한 서너 마리는 쳐내야죠. 서너 마리는 쳐내고, 그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이 대가리다. 아, 요놈이 대가리다. 조철은 대가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딱 놓고, 대가리 놓고, 자, 예치권 20장. 걸리면 요거 무조건 상한가죠. 주력으로 맞으면 상한가고, 반주력이나 받치기로 맞아도 짭짤한 환수가 예견이 되는,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조철의 대가리는 무조건 들어왔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메인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8경주죠. 8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인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7경주와 거의 엇비슷한 그런 편성인데, 7경주보다는 좀 인기 마필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연령 오픈이고요. 11마리가 출주를 했는데, 야, 요번 경주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10배 완짝만 갖다 지지자. 제가 볼때한 10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놈 저놈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2.5배, 3.5배 이렇게 배당이 뚫리진 않을 거예요. 이쪽도 뚫리고 저쪽도 뚫리고 왔다 갔다 뚫리는 그런 혼전성 접전인데, 대가리 중심만 잘 잡으면 이것도 한골할수 있다.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직전에 완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직전에 전개가 꼬였던 한 놈. 자, 8경주에서 노리고 들어갈 만한 놈이 한 놈이 딱 출주를 해서, 자, 요거 8경주는 조판 딱 뜨자마자 조철이 요거는 체크를 딱 해놨습니다. 아, 요거는 메인이다.
요거는 메인이다. 자, 먼저 1번만 운해창천이죠. 운해창천. 이거 최범현이가 직전경주 다비드 뛰는 거 보고 얼마나 속이 끓었을까요? 예, 조철도 여기서 죽었어요. 운해창천 놓고 때렸는데, 야, 운해창천에 킹캄모르를 갔는데 대가리 놓고 간 이놈이 또 부러졌는데, 예, 운해창천이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죠. 초반이 느린 마필이 아닌데, 뭐 외곽에 있을 때는 일부러 잡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을 때는 한 템포 빠르게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1번마 운해창천입니다. 자, 선행 가는 놈들 앞선에다 보내놓고 한 4-5번매까지만 붙여가도, 요 직전 경주가 그렇게 탔잖아요. 딱 다비드 기수가. 네, 직전 경주는 너무 후미를 밀려가지고, 자, 최범현이 적임 기수로 안장을 바꾼 1번마 운해창천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초토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문성혁 기수가 이런 마필 잘 타요. 직전 경주는 완전히 유승환이가 바닥으로 잡고 늘어졌습니다. 초반에 1200 경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꾹 잡고 후미권으로 늘어졌다가 직선에서 날라 들어오는데 한 50m만 더 있으면은 2차까지는 왔을 법한 그런 마필입니다. 3번마 초토마. 3번마 초토마. 자, 김효정이의 4번마 라피도 아레스. 얘는 또 뭡니까, 이거는? 직전 경주에, 얘는 너무 기복이 좀 심합니다, 기복이.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탔죠. 재검을 받고 나왔습니다. 양후지 파행. 뒷다리가 좀 안 좋아갖고 쉬다가, 직전 경주 나왔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잘 타고 가다가 그냥, 빠꾸기 해놓고 퍼져버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마필들이 버릴라 그러면 또 느닷없이 날라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5번마 동쪽 글로리가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 승부를 하긴 했는데 앞선에다 좀 붙였다가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임다빈 기수의 감량 또 야무진 기승술이면 5번마 동쪽 글로리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자, 6번마 어서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마필이 6번마 어서와죠. 승군 좀 맞았습니다만은 끈끈한 마필이고요. 자, 라스트보스가 오랜만에 편성을 또 제대로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농림부 장간배 대상 경주 상대가 좀 셌죠. 이번에는 만만한 상대들 만난 7번마 라스트보스고요. 마지막으로 직전 경기에 꼭 참고 잘 참고 올라왔던 11번마 AP파텍. 2역이답게 잘 탔는데, 자, 이번 경주는 부담도 올라가고 부민호 기수가 탔는데요. 이거를 과연 부민호 기수가 해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마필의 능력은 무조건 대가리급 짜리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혼전입니다. 국산 4군 8경주. 자, 아무리 혼전이더라도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자, 이미 조철의 머릿속으로 달러 박스 한 놈이 또 딱 숨어있고 야몽야몽하게 배당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구많은 일만 남았다. 자, 요거 8경주 메인 승부. 이것도 짭짤한 배당으로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고 깔끔하게 갖다 한방 때릴 테니까 돈질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주력 한 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 위에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 10배. 그렇잖아요. 10배짜리가 돈질하기 제일 좋죠. 대끼리 2배, 3배도 아니고 고배당 50배, 100배도 아니고 한 10배짜리가 한 방으로 한눈에 보일 때 승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배짜리 정도 완장으로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아, 요거 제가 잠깐 메모를 좀 하고요.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짜리까지 열리는 혼합 4군. 놓고 때릴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기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 오랜만에 또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4군의 1200. 어차피 1200 경주는 선행 마필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필연입니다. 상금도 2군 상금이면은 3천만원, 4천만원, 혼합 상군이면 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하죠. 상금도 좋고. 자, 2번마 썬더 타임입니다. 2번마 썬더 타임. 자, 5조 우짱구 마방에 문세영이 태어났습니다. 2번마 썬더 타임. 직전 경주에 이현정 기수가 충분히 대가리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착밖에 못했다. 자, 문세영이가 좀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대본 경주 대가리 치고 승군을 해야죠. 레이팅이 꽉 찼죠. 50까지인데 썬더타임의 레이팅이 50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뭐 레이팅을 이거저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번 경주에 출전하는 놈들 중에서 레이팅이 꽉 차 있는 애들은 자, 승군 착순 같은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니까. 자, 물론 조철 스타일에 여기 진검다리에 오신 분들은 조철이 다 챙겨서 알아서 다 여러분들께 공부를 해 놓은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조철이 그렇게 특별한 거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팅을 기준으로 예상을 하고 하면은 그래갖고 돈 따는 사람 봤습니까? 뭐 우리 예상가들 중에 레이팅을 중시하면서 하는 또 동료들이 있는데 또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고 조철은 예상에서 레이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레이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팅 전문가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개와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그런 예상가고요. 자, 그 다음이 조교고 그 다음이 복귀입니다. 이거는 뭐 예상가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경마라는 거는 센 놈들 두 놈이 오는 게 경마다. 제 경마에 대한 지론 간단합니다. 센 놈들 두 마리 찾는 게 조철이 하는 일이다. 뭐 조교고 소스고 정보고 뭐 예시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조철이 눈깔에 센 놈으로 보이는 놈 두 놈 찾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2번마 썬더타임입니다.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해야죠. 2번마 썬더타임 대가리로 놓고 자, 단거리에 특화된 마필들 3번마 MJ포인트 1200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철이가 이번에는 타고 있는데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만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없는 마필이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2번마 썬더타임 빼고는 해볼 만하죠. 자, 5번마 뉴킹맨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요. 2여기가 탔는데 이게 선행력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다음에 능검 잘 받았습니다. 6번마 제다이 포스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자, 4살 먹었는데 이제 데뷔해요. 4살 먹었는데 이제 데뷔해요. 상당히 이런 마필들은 승부 의지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죠. 어떤 놈들은 뭐 2살 데뷔, 3살 데뷔해서 1년 벌고 2년 벌고 이랬는데 얘는 그냥 생으로 4살에 데뷔를 해가지고 뭐 빼고 자시고 할 그럴 시간이 없죠. 무조건 승부로 지지고 돼야 됩니다. 자, 7번마 문학카이로도 역시나 4살짜리 데뷔입니다. 올해 이제
해가 빨리 넘어가갖고 네 살씩 먹었는데 두놈 다. 6번 제다이, 7번 문화 카이로. 하나는 나스카, 주식회사 나스카 마필이고 하나는 권경자 마필이고. 자, 6번, 7번. 전부 마필들, 좋은 마필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마주들입니다. 자, 9번만 남촌데이.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예,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9번마 남촌데이도,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조한베리가 타긴 했습니다만 11번마 스프링별, 아, 스프링꿈. 직전에는 뭐 말을 갖다 개떡같이 탔죠. 뭔 외곽을 갖다 그러고 뺑뺑 돌면서 퍼져버렸는데, 꼭 참고 타면은 직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스프링 꿈이다. 까지, 여기까지 한 6마리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는데, 자,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때리고 들어갈 놈, 2번 썬더타임에 붙여서 완짱. 자, 상한깜방 노리는 경주가 10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경마 25781텐. 25781텐. 자,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2경주, 3경주, 6경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도 좀 재밌는 경주들이 많은데, 부산 경마도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습니다. 부산 2경주, 3경주, 6경주. 자, 뭐 열심히 또 달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목이 또 쉬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럴 때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특히 손가락 좋아요는 꼭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면 저희가 뭐돈 버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더 유튜브상에다 많이 뿌려줍니다. 좋아요가 많은 영상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아요 꼭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인데요.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자,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이게 기복 있는 변마들의 또 한판 승부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 1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조철이 잘 아는 마주입니다. 그 말구유, 마주가 말구유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 조합 마주인데, 사단법인. 아쉽게 방마가 되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삼복으로 엮어가려고 그러는 두 놈을 때리고 바치게 했더니 두 놈이 땡땡 돌돌마리로 들어왔었죠. 자, 그 케이프타운은 다음번에 나오면 제가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빼든지 놓고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어제는 받치는 것도 없이 단통으로 예상을 해놨었죠. 대가리 해선이에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좀 머쓱해졌는데, 자, 요번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기복마, 변마들입니다. 자, 안쪽에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먼저 1번마 오메가 걸, 기습 선행도 갈수 있고, 1번 게이트 좋게 잘 들어갔습니다. 2번마 하만 여항산. 이 하만 군청인가요? 이 하만자 들어가는 이 마필들이 이름을 또 마명을 이상하게들 정하더라고요. 뭐, 하만 여항산은 또 뭡니까, 이게? 아무튼. 하만군청 마주인데, 자, 이마필도 인코스 2점으로 들어왔는데, 얘는 19조 김영간 마방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아예 뭐 팔리지도 않았어요. 상대가 세가지고.
자, 그런데 나름대로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2번마 하만 여항산, 3번마 승리의 불길도 지금 바닥을 쳐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 자빠이 때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태경이가 계속 자빠이 때리고 있었는데, 자, 요런 거 조심해야죠. 야, 요거 윤영기네. 윤영훈 마방 14조. 윤영기. 자, 요 윤영석이 감량기 시태워놓고 배당이 나온다 싶으면 때릴 수도 있죠. 이 분명히 선행력도 있는, 기습 선행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W. 3번마 승리의 불길. 거기에 또한 마리 기습 선행 갈수 있는 놈이 5번마 매지컬 송이죠. 능검시에 선행받고 약간 밀고 들어왔던 마필이 5번마 매지컬 송. 자, 그다음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6번마 월드 플라워가 있고, 직전 경주 입상하면서 호전세를 보이는 8번마 태풍이가 있고요. 자, 이제 대부 두 번째 경주를 맞는 유현명이로 바꿔놓은 9번마 알파브이. 유현명이가 괜히 타진 않았을 거다. 자, 라이스 바방에서 데뷔전에서 정우주 태우더니 요번에는 유현명이 태어났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았다고 봐야죠. 거기에 외곽에 또한 마리 줄어든 경주거리가 나름 유리해 보이는 12번마 다리뜨니. 자, 이 마필은 조금 외곽에서 서둘러 줘야 되는 마필인데, 기승기수가 뭐 적임기수죠. 요하니스 기수 갖다 털어대고 밀어제끼는 기수인데, 초반부터 뭐 배당을 내면 12번마 다리 뜨니까지 W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요 마필들 안에서 배당판 인기도에 상관없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또한 놈이 딱 꼽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인기 1위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요거 부산 이경주는 조철의 대가리가 쌍승식 머리까지 왔다. 아마 인기 1위가 8번마 태풍이가 갈것 같은데, 자, 이 태풍이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요런 거는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주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3경주 국산 5군 1600 핸디캡이고요. 자, 요 3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확실한 능력세 대가리 마필들이 없는 엇비슷한 혼전 접전 경주로 펼쳐질 수 있는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딴거 없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는 1번 마톱 아델. 직전 경주에도 공백 이후에 나와서 다실바 기수가 앞선 갔다 지졌는데, 직선에 와서 푸다닥 푸다닥 대고 퍼졌는데, 야, 요즘 부산 경마장 대세죠. 김혜선이 박제희 부부가 아주 열심히 돈 벌어 제끼고 있습니다. 1번마 톱 아델 W고요. 신윤섭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에이스포텐도 1번 톱 아델과 같이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원단 선행력은 4번마 에이스포텐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4km 감량에 토마스 마방에 4번 에이스포텐. 자, 5번마 와이즈 걸인데요. 이게 기본 능력은 이 판때기에서 그래도 제일 센놈 같이 봐줄 수는 있는데, 얘가 좀, 이 봉화지 겸, 여러분들 봉화지 겸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뒷다리가 탱탱 종아리가 붙습니다. 막 곪고. 그러니까 양정 구절염도 있었고. 얘가 이 다리가 좀안 좋아서, 그렇지, 기본 원단 능력은 좋았던 놈인데, 암튼 직전 경주는 걸음이 그래도 조금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5번마 YG 걸이고요. 6번 범이 내려온다. 마필 이름은 꽤 삼삼한데 성적이 안 나오고 있죠. 6군에서 대가리 깔끔하게 치고 5군을 떼야 되는데,
건방지게 두 번 다 대상 경주를 나갔던 마필입니다, 이게. 하나는 김해 시장대, 직직전 경주. 직전 경주는 브리더스컵. 뭐, 센 경주에 나가가지고, 뭐, 센 놈들하고 이렇게 좀 사이즈를 겨뤄보고 경험을 하는 건 좋은데, 마필이라는 게, 한번 기가 죽으면 또못 뛰어요. 기가 죽으면 못 뛰는데, 교육번마 범이 내려온다. 분명히 이렇게 뭐 대상 경주 사이즈의 말은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그래도 좀 능력을 볼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범이 내려온다. 꼭 가져가야 되겠고. 자, 소린 빅투스, 소린 빅투스. 직전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는 대로 외곽에서 뭐 슬금슬금슬금 가다가, 물론 앞선 경합에 약간 어부지리선은 있지만, 자, 그래도 최은경이도 요새 잘 타요. 아, 부산에서 최은경이하고 김혜선이, 과천에서는 또 김효정이, 여자 기수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자 기수들도 좀 멋지게 파이팅을 좀 해야죠. 자, 그 다음에 8번마 매니글로리. 직전에 다실바가 인기 대끼리 팔리고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찹니까? 야, 뭐 외곽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고 밀고 가더라고요. 상당히 전개가 무리했던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올드 천하. 1600, 1800 경주거리 다 소화하고 적응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요즘 잘 나가는 또 박제희 기수까지 기승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액면상 대가리가 팔리는 놈들이 있고, 능력상 대가리짜리가 있고, 인기도와 관계없는, 능력은 인기도하고 꼭 똑같질 않다. 쓸데없이 인기만 불고 능력이 떨어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단 능력이 숨겨져 있는 그런 마필들을 찾아서 승부를 해야죠. 자, 요 부산 3경주 혼전 접전이지만 조철의 눈에는 요놈이 쌍승식 대가리 오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놈을 놓고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때릴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부산 6경주. 아따, 목이 아프네요.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역시나 또 달라박스 승부로 걸려 있습니다. 부산 6경주. 자, 이제 벤츠 한 대 딱 걸렸다. 마지막 경주 벤츠 한대 먹고, 부산 마지막 벤츠 한대 먹고, 과천 마지막 벤츠 한대 먹고, 벤츠 두대 먹고 퇴근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력에 오면은. 자, 요번 6경주 직전 경주에 우리 열받았던 6번마 BK존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연투를 하길래 직전 경주까지 좀 믿고 들어갔더만, 야, 실망을 시키대요. 아쉽게 4착으로 부러졌던. 자, 이 6번마 BK존입니다. 6번마 BK존. 야, 제가 이 BK존에 월드톱까지 배당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인기 백판이었죠, 월드톱이. 부러지면서 고배당이 좀 나왔던 그런 경주인데, 자, 6번마 BK존. 요번 경주에도 아마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워낙 꾸준하게 띄워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서서히 저는 한계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이게 부담 중량이 빨리 좀 내려가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 계속 57kg입니다. 역시나 조금 버거울 수 있는, 자, 그런 인기 대가리이기 때문에, 자, 6번마 BK존을 뒤로 돌려놓고, 달랍박스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마지막 메인 승부가 바로 부산 6경주다.
6번마 BK존을 돌려놓고요. 안쪽 번호부터 1번마 파워 원더풀. 인코스 이점으로 차분하게 쫓아가면서 취브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800m. 자, 김혜성 기수고요. 또 한 마리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3번마 장산도끼가 있습니다. 계속 인기마필 알딸딸하게 팔리면서 못 들어오는데 대본에 박재희 기수로 바꾸면서 뭔가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고, 자, 19조 김영관 마방의 5번마 월드 투데이입니다. 이것도 꾸역꾸역 꾸준하게는 5차단의 착순권에는 가끔 들어오는데, 정우주 기수가 지금 세 번째 타는데요. 이제 참고 타는 법도 분명히 정우주 기수가 알 겁니다. 상태도 좋고요. 5번마 월드 투데이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고, 6번 BK존은 뭐 대가리 팔리는 놈이고, 7번마 도미네이션 역시나 이것도 직전 경주 이제 인기 대가리 2군에 올라와서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죠. 직전에 뭐 대책 없이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여지없이 부러졌습니다. 자, 요번 경주도 또 한번 인기 1, 2로 갈것 같아요. 자, 7번마 도미네이션 선행선입, 외곽 선입도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몇 마리 안 됩니다. 자, 외곽에 14번마 금화 미스틱이, 이게 직전 경주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역시나 페로비치다 딱 잡고 뽀짜리 선입으로 14번마 금화 미스틱을 몰고 올라왔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6-7마리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총 14마리가 출주를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입상할 마필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죠. 한 6-7마리 반은 다 지워드렸는데, 자, 6번마 BK존이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 한 놈 있다. 오늘 두 번째 상한가 갑니다. 벤싼데.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셔가지고 조촐하고 또 상한가 3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9일 일요경마 과천 11경주 부산 6경주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내일 먹을 것도 많고 상한가 때릴 것도 많고 일반 경주에도 재밌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먹었던 거 오늘 좀 보태주고 왔습니다. 몇 개 먹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거 갖고는 택도 없었고, 자, 이제 내일 일요 경마에서는 또 두 손 가득히, 오늘 두 손 가득이란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두 손 가득히 상한가 땅땅 때리면서 기분 좋은 퇴장을 할 수 있게 조철이 현장에서 힘을 박박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만나 뵙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자, 요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복잡합니다. 진짜 바쁘니까 우리 운영자가 부탁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어차피 내일 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한 템포 빠르게 오늘 저녁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